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한 자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정치권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통합청사 등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 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와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 당정협의회.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주철현, 김회재 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 여수 화태 백악관 도로 건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주행사장 기반 조서, 여수 향일항 군부대 이전 등 17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군부대나 또는 국방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안 된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버린다 이랬어.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가장 우선시 할 것이다. 국회에서 교훈도 좀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당정협의회는 번외로 제기된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급격하게 냉각됐습니다. 두 국회의원들이 현안을 두고 다시 충돌한 겁니다. 여수시 통합청사 건립 현안을 두고 주철은 의원은 김혜재 의원의 단일 통합청사 건립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통합청사를 합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제3의 지역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누니까 양측의 자체가 낫다는 게 제일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 의미에서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못 사는 지역, 약자, 소외된 지역을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 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입지 선정을 두고도 김혜재 의원은 주철현 의원의 입장에 사뭇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랜 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거 늦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에 대한 TF를 만들어가지고 여수에서 평화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밖에도 종합병원 유치 등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 두 국회의원들은 결국 한 발짝의 의견 접근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수시 행정과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해법을 찾는 데 협력하자며 마련된 자리.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여수시 당정협의회는 결국 두 국회의원들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쉬움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